시켜먹더라고요. 건강이 너무 걱정돼서 박경찬님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제보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오늘도 두유로 식사를 때우는 아로씨. 오늘 뭐 먹지? 설마 또 배달 음식? 예, 아로씨.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로씨 맞으시죠? 이 맞는 누구? 박경찰입니다. 제보받고 네? 들어왔습니다. 건물 시작. 냉장고 위치 맞나요? 박경찰이요?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침에 제보가 하나 왔는데 좀 만나보러. 예, 아로씨. 안녕하세요. 예, 아로씨 맞으시죠? 이 맞는 누구? 박경찰입니다. 제보받고 네? 들어왔습니다. 건물 시작. 충격과 공포에 쌓인 박경찰. 여기 사람 사는 집 맞나요? 잘 안 먹는 것 같은데요. 일주일에 라면을 보통. 제대로 사먹는 적 없어요. 채소 먹은 지 얼마나 되셨죠? 시켜 드실 때 많으시죠?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시켜? 주방 청결도 미흡, 주방 도구 준비도 미흡, 냉장고 상태 미흡. 긴급 솔루션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자, 우리 먼저 장을 다 봐왔잖아요. 네. 오늘 저희 할 메뉴 뭐죠? 닭고기 덮밥? 자, 닭고기 덮밥을 하려면 지금 양념을 만들어야 되는데 양파랑 계란이랑 이런 간장 맛술 있으면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맛술 있으신 분들 맛술 쓰시고 전혀 없으니까 그 대신 좀 풍미를 더하기 위해서 굴소스 그리고 설탕이나 올리브유 둘 중에 하나 넣으시면 되고 구조적으로 파를 일단 기본적으로 위에 올리는 파랑 저희는 파를 레시피에는 없지만 좀 육수를 낼 때 같이 넣을 예정이고 마늘이랑 후추 등으로 맛을 내려고 합니다. 먼저 손부터 닦고 시작을 하죠. 닭고기 덮밥이니까 위에 올라갈 소스를 만들어 볼 건데 먼저 물 200ml에 간장 2스푼, 굴소스 1스푼, 설탕 1스푼 일단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아요. 이거 어떻게 켜요? 아, 인덕션 한 번도 안 써봤는데. 박경찰님 진짜 괜찮은 거 맞죠? 된 거예요? 네. 그럼 물 200ml 너무 조금인데? 아닌가? 좀 더 넣어볼까? 뭐지? 1인분이랑 그런 거 봐요. 너무 작은데? 잠깐만, 일단 그리고 숟가락이 어디 있죠? 아니 너무 얼큰 것 같다. 아, 우리 굴소스 들어가니까 물 조금 더 넣어야겠다, 그쵸? 네. 자, 그리고
그리고 올리고당 아니면은 설탕을 넣으면 되는데 설탕을 넣는 게 솔직히 훨씬 더 맛있으니까 설탕 한 요 정도? 아까 말했듯이 맛술을 넣어주면 더 좋겠지만 없으니까 그리고 양파를 썰어서 넣어줄 건데 양파는 이렇게 반 잘라서 반만 넣어줘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있는 파 조금이랑 마늘도 좀 다져서 넣어줄게요. 한 세 개? 이거를 거기 영상에서는 저기 뭐야 깍둑썰기에서 넣는 아니 통조림으로 넣어서 어머 이게 잘려있네? 네 잘려있어요. 이거 세상 되네. 그러면 저기 뭐야 조금만 잘라서 넣을까요? 네, 그래. 이 정도? 다 넣을까요? 간을 한번 봐야겠어. 이거 써도 돼요? 네. 아니 이거 잠깐만. 잠깐만. 간 더 넣을까요? 더 넣어요? 한 스푼만? 계란은 이게 끓어서 끓어올라서 좀 졸으면 그 위에 계란 푼 거를 얹어주고 안 돼 안 돼 살려야 돼 이렇게 오. 이거 계란을 깠으면 알끈들 하얀색 알끈들을 내려주시고 계란에는 따로 간을 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집에 같이 있으니까 잠깐만 밥이 너무 식었네. 한 번 더 돌려볼까요? 네 저 돼요. 돌려 원래 이런 맛인가 이게? 이렇게 밥을 미리 해놓고 소분에 넣은 밥을 끼니 때마다 데워서 먹으면 편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벗고 이렇게 더러워. 그래서 계란을 계란 넣을게요. 네. 카메라. 자, 넣습니다. 약간 가운데 부분은 계란이 살짝 덜 익은 상태에서
만들어주고 그대로 자 그대로 그 위에 올려줍니다. 자 요정 요정 어머 요리 끝! 긴장되는 순간 과연 맛은 어떨까요? 맛있어요. 정말 맛있게 먹는 아로씨 그렇게 맛있어요? 맛있어요. 이게 진짜 맛있어요. 이 정도면 해먹을 수 있겠죠? 네. 자취하면서 어려운 점 있어요? 혼자 밥 빼놓고 하기 좀 번거로운가? 잘 모르니까. 오늘 솔루션 되었으니까 앞으로는 밥 잘 챙겨 먹고요. 가로씨 이제부터는 밥 잘 챙겨 먹기로 약속해요. 안녕.